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예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아,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군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를래. 그럼 문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초상을 치른 거죠. 두 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기 뭐야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잣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딜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주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때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예. 또 내가 신학생 때 내가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부로 타라고 해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고 3년을 더해서 신부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거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해.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도사있어. 누구 하나 걸리면 해라. 찔러갖고 내 피를 보리라. 그냥 벼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네,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애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고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그 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랬더니 아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술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서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아 내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서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먹은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이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 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네,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예,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내가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봄을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삶은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의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돌아가셔,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 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에?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 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 되신 분들, 30 되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푸노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 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와서 해줄게. 그걸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 아이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걔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두 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가려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예요.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 하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놔놓고 그냥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예,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알아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번 백화점에서 사입어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원짜리 2만원짜리 길에서 사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 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뭐 말로는 봉사, 뭐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로마 갔다 오고 뭐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르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귀 이 아네모네 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라.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즈레엘 평화 밑으로 극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트레일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틴의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서. 그걸 열어보면은 노래예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러니까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나 뭐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신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하라니까 무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아,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이제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이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쑥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날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으면은 제일 좋은 건 죽으면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천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래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그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닿으면 닿니 안 닿니 머리끄덩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가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저기 뭐야 지하로 저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저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혀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4,000원 나올 때 10년 전에 54,000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세 켤레, 밥 세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는 천당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뭐 아 내가 뭘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네,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아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뭐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닌데도 불구,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한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료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놀.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다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너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그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조,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그 저기 뭐야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촌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네다섯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삶을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다섯 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두 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예. 그러니까 강의는 두 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 자네이루 또 아름다운 한국 예수님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예, 이번에 월드컵 한대.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떼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하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갖고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네,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좀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 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예, 나온 거죠. 예,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 이 루카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도록 빵 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안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예,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뭐 이건 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딱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천 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천 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하여,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 가운데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000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천 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습니다.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쥐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도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대학 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뭐 서류 등기 다 해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 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의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신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야.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건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뭐 한 6, 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돔 뭐 돌돔 뭐 하여튼 물고기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이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아멘.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 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저기 뭐야,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래.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귀에 대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은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갔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천 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저기 뭐야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저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담궈.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와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아이 마리아가 애를 배 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 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무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같하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이놈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은 줄 알아? 분명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겠지만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리아 호수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아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지순례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지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지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술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대.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 엄마 아빠를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지순례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헤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지금. 지금 가세요.
그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애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이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 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죠.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의 유명한 의사도 좀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고 내가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걔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본당 신부를 할 때요. 이제는 남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책에 나온 얘기, 유튜브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이에요. 평화의 모후 성마리아 대축일 1월 1일 날 미사가 다 끝나고 밤 10시입니다. 보통 미사 다 끝나고 신부가 자기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시간 밤 10시거든요. 밤 10시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늦은 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제관.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엄마, 아빠, 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세배를 이 늦은 시간에 1월 1일 날 세배를 왔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세배 온 사람들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성당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하필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많은 새털 같은 날 놔두고 왜 1월 1일 날 입교를 하려고 그러냐.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랬대요. 하느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천당, 지옥 이런 건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느냐. 성당에 나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다. 아주 철전 무신론자 할아버지였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딱 죽었는데 저승사자가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 둘이 자기를 데리러 왔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또 한 10% 정도는 어둠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럽대요. 왜? 여러분들 끝도 없는 깜깜한 어둠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섭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끝도 없는 어둠. 누군 빛으로 간다는데 끝도 없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여러분들 죽었는데 딱 까맸다 그러면 아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얀 걸 봐야 돼. 어쨌거나 이 할아버지는 끌려가면서 끝도 없는 어둠으로 끌려가면서 이 저승사자들한테 매달렸대요. 나는 살아 돌아가야 된다. 왜 살아 돌아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내 자식이 지금 셋이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데 저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승이 버젓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갖고 이 아버지를 땅에다가 3일째 하관 땅에다 묻는데 관을 두들기더래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내가 첫 시간에 계속 그랬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믿을 텐데 그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내가 죽었더니 저승이 있더라. 너희들 신앙생활 해라.
일주일을 살고 이 할아버지가 다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초상을 치른 거죠. 두 번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집안은 밤 10시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리반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교리를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집 식구들은 열심히 교리를 하고 세례를 준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저기 뭐야 성서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로 말고 거지 나자로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네, 이 거지는 아무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부잣네 집에 갖다 놨어. 그래갖고 그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했는데 빵부스러기도 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와서 내 종기를 핥고 있었어. 나자로 종기를 핥고 있었어. 그래서 나자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지옥을 간 거야. 너무 목이 마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겁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한테 물을 좀 한 방울만 적셔서 나를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갈증스러운 거죠. 이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우리는요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우리 가톨릭 교리로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도와줘도 지옥에 있는 영혼은 못 도와줘요.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 나자로를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좀 돌려보내갖고 제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만 알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모세 예언자 소용없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그 거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내가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들 죽은 아버지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들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의심 있는 사람은 그 기적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예. 또 내가 신학생 때 내가 잊지도 못한 사건이에요. 우리 2층 집. 그 집도 다 세례받은 집인데 원래는 그 집은 절을 다녔어요. 절을 다녔는데 그분이 당뇨로 15년 동안 알아 누웠어요. 근데 죽기 3일 전에 부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수녀님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당신 죽을 때가 되니까 스님하고 수녀님을 구분하지 못하느냐고. 당신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고. 아니라고. 스님, 수녀님을 모시고. 아래층,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더래. 아래층 신학생 있는 그 성당에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환시를 봤는데 우리 집에 비행기가 한 대 와서 나부로 타라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당신을 데리고 가는 비행기라고.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있더래. 수녀님이 딱 한 자리, 이게 당신 자리라고. 그런데 내가 깨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천주교로 귀의를 하지 않느냐고. 그래갖고 수녀님이 와갖고 교리하고 이 집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또 나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죽을 때 요새는 하느님이 좀 시대가 변해서 데려갈 때 비행기로 데려간대. 비행기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비행기로 데려간대. 요새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많은가 봐. 하여튼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 건 확실해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암환자들하고 안 살아요. 암환자가 많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글라라라고 있어요.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 우리 생태마을에 그 암이 걸려서 왔는데도 우리 생태마을에 물건 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예쁜 얼굴로 물건을 파는데 참 예쁘더라고. 더욱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 근데 이 글라라가 폐암이 걸린 거야. 폐암. 폐암이 걸려서 뼈까지 전이 된 상태에서 우리 집에 왔어요. 뼈까지 전이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근데 이 글라라 자매님은 소원이 있는 거야.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학부 3, 4학년을 마치고 대학원에 올라가갖고 3년을 더해서 신부 될 때까지 살아서
천미사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천미사.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7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우리 황토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 집 25평을 드렸어요. 그 그레고리오 형제, 형제님하고 글라라 자매님한테.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4년을.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온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멀쩡한 거 보면 당신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맨날 의사선생님이 그랬대요. 드디어 아들은 대학원까지 올라갔어요. 3년만 더 버티면은 드디어 아들 천미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도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머리까지 암이 전이가 되니까 그 이쁜 얼굴에 눈을 막 떠는데 내 가슴이 떨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은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니까 내가 찾아갔죠. 근데 그 글라라가, 죽음을 얼마 앞둔 글라라가 그 이쁜 얼굴로 나를 환하게 웃으면서,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저는 확실히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강원도 평창에 살면서 마음이 참 좋아요. 생전 사람 미워할 일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사람을 만나야지. 그 일어나 보면 아름다워. 요즘은 또 물안개 피는 계절이거든요. 강에 물안개 피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밤하늘에 별도 아름답고 이 단풍도 아름답고 그냥 여기에 감사의 꽃, 찬양의 꽃, 사랑의 꽃이 흘러넘치는데 죽으면 당연히 꽃밭 갈겠지. 당연히. 난 그렇게 믿어요. 끝도 없는 꽃길을 가고 해.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진흙탕길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남편 미워하는 가시, 시어머니 미워하는 가시, 자식 미워하는 가시, 본당 신부 미워하는 가시, 본당 수녀 미워하는 가시, 레지오 단장 미워하는 가시. 그냥 온몸에 가시가 도사있어. 누가 하나 걸리면 해라. 찔러갖고 내 피를 버리라. 그냥 벼르고 있어. 이 사람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가시밭에 뒹굴르기 싫으면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빼내지 말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을 용서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가시를 빼고 마음 안에 사랑의 꽃, 용서의 꽃, 희생의 꽃, 감사의 꽃, 찬양의 꽃이 있어야 돼. 네, 뭐 여기 많은 교우들 중에 신부님 좀 미워서 죽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나 곧 가시밭길 뒹굴로 준비돼 있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끝도 없는 꽃길이 펼쳐져 있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근데 이 집 첫째 아들이 신학생이고 둘째 아들이 안드레아라는 아이인데 그 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둘째가 너무너무 괜찮은 애야.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4년을 살았지. 이 형은 신학교 들어가 있지. 여동생 밥을 고등학생 수험생 얘가 다 해주는 거야. 대학생이 자기 대학 다니면서. 또 내가 서울교 오고 서울 이 강남에 사는데 서울 그본당에 강의 오고 물건 팔러 오면은 또 신부님 오신다고 그 젊은 남자아이가 와서 물건 다 파는 거야. 그리고 야 밥 사줄게 그러더니 아 신부님 동생 밥 해줘야 돼.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애예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뭘 배웠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엄마가 이제 자다가 죽은 거야. 자다가 죽어서 이제 남편도 엄마 이제 죽었다 다 포기를 했는데 얘는 포기를 안 한 거야. 심폐소생술. 엄마는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살려낸 거야. 살려냈어요. 네. 살려내갖고 엄마가 살아난 상태에서 내가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간 거니까. 그래서 글라라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게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글라라 씨한테 그랬어요. 글라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들 천미사는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땅에서 참여하고 글라라는 하늘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소품 받을 때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아, 내가 하늘이 두 쪽이라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 이제 소품식이 있는데 금요일 날 내가 고민을 했어. 다음은 사이판 강인데 어떻게 할까? 이게 내가 약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참여하겠다.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볼 텐데. 내가 하늘을 안 믿으면은 내가 그냥 껴먹은 약속을 껴먹어도 되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지켜볼 텐데 그 이쁜 글라라가 볼 텐데. 그래서 내가 사이판 강의 옆에 한 두세 시간 가면 그걸 포기를 하고 다시 새벽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한국에 들어와서 평창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벽에 주일날 가서 천미사를 참여를 했어요. 천미사를 참여를 했는데 좀 그렇게 아들도 잘 낳았는지 엄마가 이쁘니까 아들도 그렇게 잘 낳더라고요.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정말 첫 미사 엄마를 위해서 난 봉헌하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뭐 나는 수원교구 신부니까 뭐 우리 서울교구 교우들 있고 신부님들 와 있는데 뭐 나는 뭐 잘 알지도 못하니까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글라라 아들 정말로 잘 나서 하느님한테 정말 잘 봉헌했다. 어쩜 저렇게 미사를 잘 봉헌하고 말도 나보다 어쩜 더 잘해. 네, 내가 계속 글라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천미사 참여했다. 나 약속 지켰다. 그리고 다음날 내가 사이판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그 안드레아라는 동생이 미국 유학 중인데 형 서품식이니까 들어왔어. 내가 사이판 갔다가 다시 만났어요. 내가 안드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너 요즘 네 강의를 한다. 네가 엄마 살려낸 강의 하는데 너 엄마 정말 살려낸 거 맞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살려낸 거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꽃길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좋아요? 좋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싫어하면 안 돼.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왜 여러분들 죽는 게 싫은 줄 아세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죽는 게 싫은 건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희미하게 아니까. 사도 바오로 말대로 희미하게 아니까. 그리고 내가 천당을 갈지 연옥을 갈지 진옥을 갈지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워. 두 번째 죽는 게 두려운 이유는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잖아. 죽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아무리 천당을 간다고 해도 이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식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 볼 수 없는 거예요. 지난 봄에 내 친한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신부하고도 친하지만 그 아버지하고도 참 친했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했느냐면은 안중뿐인데 요맘때만 되면 쌀을 쪄서 햅쌀을 갖고 평창까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이 새쌀, 햅쌀 먹으라고. 그렇게 친했던 아버지가 나하고 또 똑같이 위암도 같이 걸렸어. 그 같은 시기에. 근데 그분은 3기, 나는 1기. 그래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기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4살에 돌아가신 거, 이번 봄에. 근데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계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84살이거든요. 아버지도 84살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하고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슬프더라고. 이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잘생겼거든요 아버지가.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선비 같고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하고 이별해야 된다니까 슬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 한 달에 한 번 아버지하고 반드시 밥을 먹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수원 근처에 강의 가면은 전화를 해갖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면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 얘기는 내가 안 해요.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밥 먹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자주 밥 먹어야지. 앞으로 봄을 얼마나 보나. 1년에 그래봤자 12번밖에 더 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들? 네. 내가 기껏 봐야 얼마나 보겠어? 20년밖에 더 보겠어 아버지? 네. 그러다 아버지가 100살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난 슬프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살 만큼 살면 떠나보낼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성심원이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우리 수지에. 근데 거기 상설자 수녀님이 김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수녀님인데 99살에 돌아가셨어요. 99살에 며칠 전에 우리가 장례미사 갔는데 수녀님이 평
평생 1400명의 아이들을 길러낸 거야. 그 수녀님이 1400명을 길러내고 신부를 그 보육시설에서 5명을 만들어냈어. 신부를. 그 수녀님이 최대의 업적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수녀님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쁜 얼굴이었어요. 참 예뻤어요. 그 수녀님 아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99살에 우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백수미사도 해드렸거든. 백수미사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수녀님 누워계신 걸 보면서 참 멋있게 살다 가니까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하느님한테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다가 행복하게 하면 난 행복하게 떠나보낼 수 있다 이거. 아버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애들 피지도 못한 꽃이 죽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 때문에 왜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 얘네들 엄마들 생각을 해봐. 밥 한 번 더 차려주고 싶고,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고, 장가도 보내고 싶고, 시집도 보내고 싶고, 에? 쑥쑥 자라고 웃는 모습 하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젠 더 이상 아무리 밥을 차려주고 싶어도 차려줄 수도 없고, 아무리 같이 손잡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당 접수했다고 이야기 한들 이 엄마들한테 위로가 될까요? 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 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뭐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불며 이런 말해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좀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 되신 분들, 지금 40, 50 된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 되신 분들, 30 되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반푸노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10년 전에 내 동창신부가 전화를 했어. 밤에 창현아 우리 성당에 와서 장례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본당신부가 넌데 왜 내가 니네 장례미사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저히 눈물이 나서 장례미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자기를 너무나 따르던 여학생인데 미사 해설도 하고 독서도 하던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에 갔는데, 초상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야. 아니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장례미사 할 때 자기는 끝까지 할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아무 상관없는 네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와서 해줄게. 그걸 갔어요. 갔더니 정말 꽃같이 생겼더라고. 예쁘게 생겼어. 그걸 엄마 아빠가 맨 앞에서 보니 안 울어요. 처음부터 울기 시작해요. 또 수녀님이 옆에 위로한다고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도 그냥 같이 울고, 성당 같이 학생 활동하던애들도 울고, 그걸 보니까 교우들도 울면 계속 울잖아. 걔 다 우는, 옆에 신부 울고 다 우는 거야. 나만 안 울고 내가 끝까지 했어. 내가 나만 안 울고. 이 피지 못한 꽃이 죽을 때 우리는요 슬픈 거예요. 나는 이번에 그 유병원 씨가 처음에 내가 한 100억 정도 해갖고 보상해 주겠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거기 죽은 아이 중에 두 명은 예비 신학생이야. 신학교 갈라고 그랬던 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꽃을 꺾은 거야. 그럼 책임을 지고 죽어야지. 그게 뭐야 도망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나.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걔네들 앞에 창피한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그 아이들한테 창피한 거. 이거 나는 그때 물론 그 유병원 씨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나도 반성 많이 했어요. 난 도대체 뭘 교우들한테 가르친 거야?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피지 못한 꽃. 그리고 또 장례미사 할 때 언제 이 아프냐면은 30살, 40살 된 엄마가 폐암, 위암, 유방암 걸려갖고 3살, 5살, 8살짜리 놔놓고 애들이 소복 입고 앉아있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엄마는 뭘 못한 거야? 도리를 못한 거야. 부모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도리를 못한 거야. 예, 부모로서 애들은 적어도 시집장가 보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그렇게 병으로 죽으면 걔네들은 어떻게 알아고. 여러분들 막내까지 다 시집장가 보냈어. 마지막 신혼여행 떠나보내고 손님 다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원도 없이 해야 되고 도리도 해야 돼. 도리도. 또 60살 먹은 아줌마가 시집을 왔더니 남편이 노름하고 빚을 잔뜩 져놨어. 그래갖고 그 빚 갚는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봤던 적이 없어.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들 교육시킨다고 그 잘난 옷 한번 백화점에서 사입어 봤던 적이 없어. 맨날 만원짜리 2만원짜리 길에서 사입었어. 친구들 뭐 무슨 유럽 여행 가느니 동남아 여행 가느니 그래도 니네들이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 돈 가지고 빚 다 갚았어. 60살이 돼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워놨어. 돈도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남들처럼 한번 호강 한번 해봐야지.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외식 한번 하면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네. 미식거리더니 급기야는 뒷목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소화제 먹어도 안 되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위암 말기 환자들이 뒷목이 땡겨요. 이상하게.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그러면 이 60 먹은 아줌마 죽어요 못 죽어요? 한번 호강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나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랜다고. 난 억울해서 못 죽는다 그래.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호강을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요 죽을 때 한이 돼서 못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들 뭐가 있느냐면은 살면서 기뻐야 돼. 내가 봉사활동에 여기 교우들 아마 봉사활동 하는 교우들 많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지겨워. 근데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십자가. 저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거 따라서 그 지겨운 그 봉사활동을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해.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당장 관두라고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계속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열받으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을 사람들이에요. 못 박을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못 박아요. 되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를 다 깨요. 뭐든지 기뻐서 해야 돼. 뭐든지 즐거워서 해야 돼. 내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요 나중에 죽을 때 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여름에 7, 8월 달에 아프리카하고 남미를 갔어요. 뭐 말로는 봉사, 뭐 선교로 갔는데 내가 비행기를 105시간을 탔어. 105시간. 그러니까 5일 동안 비행기를 탄 거 5일 동안 하늘에 떠 있었어. 그것도 비즈니스도 아니고 이코노미로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신부님 힘들지 않느냐고.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교우들 만나러 가고 아프리카 가는 게 뭐 아프리카까지 가는데 2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도 하나도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아.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글 쓰고. 이번에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5일 동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잖아. 여기 있으면 그냥 온 사람이 날 건드리는데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도 날 안 건드리거든. 그럼 5일 동안 그 책 쓴 거 그거 갖고 이제 원고로 이제 책을 이번에 내요. 그리고 나는 비행기 타면 즐길 줄을 알아요. 밤 비행기 타면요 여러분들한테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밤 비행기를 타면은요 비행기 표를 창가로 꼭 끊으세요. 창가. 그것도 날개에 끊으면 안 되고 맨 뒤에 꼭 꼬리 쪽에 끊으세요. 꼬리 쪽에. 그래갖고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깜깜할 때 창문을 열어보세요. 별이요 아래로 쫙 보여요. 별이 별이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쫙 보여요. 별똥별이 아래서 쫙쫙 떨어질 때요,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니까 창문 열면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환상적인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고 날개에다 끊으면 그 유도등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맨 끝에 끊으라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끊으면 더 좋지. 비즈니스는 날개 앞이니까 잘 보이죠. 근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날개 끝에 끊어갖고 가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글 읽고 책 쓰고 졸리면 자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면서요 즐거워야 돼. 근데 호강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삶을 좀 즐겨라. 청승 좀 떨지 말아라. 제발.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나.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80명의 교우들하고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로마 갔다 오고 뭐 프랑스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 걸었어요. 65km를. 근데 이스라엘은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반 딱 나눠갖고 남북 우리나라 38선 가르듯이 반 나눠갖고 아래는 이 예루살렘, 예리고, 베다니아, 그 다음에 가자지구, 요즘 전쟁하는 데 있죠? 거긴 사막에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화면을 보면 여러분들 맨날 거기만 보는 거야.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거지. 근데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까지는 지중해성 기후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기가 시작이 돼. 지금부터. 그럼 2월 달이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갈릴레아 들판 전체가 꽃으로 덮쳐요. 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가면은 2월, 3월, 4월에 가야 돼.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6, 7월에 여름에 가는 거야.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근데 2월 달에 가면은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 우리나라 양귀비꽃 같은 게 있잖아요. 끝도 없이 펴 있어요. 쫙. 80명의 교우들이 그 양귀 이 아네모네 꽃 사이로 걸어가는데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루카복음의 4장에 오늘 나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가난한 이들한테 해방, 묶인 이들한테 자유를, 눈먼 이들에게 빛을.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자렛 동네 사람들이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왕이 된대. 멱살을 끌고 예수님을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점프 마운틴이라고 시험산으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밀어 떨어뜨리라. 거기 보면 돌바위야. 밀어 떨어뜨리면 예수님은 뼈도 못 추려. 그 이즈레엘 평화 밑으로 극 절벽이야. 거기서 그들을 뿌리치고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로 떠나셨다. 거기서 그걸 읽고 우리도 떠나는 거예요. 80명이. 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느 길로 갔을 거를 그대로 고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Jesus Christ Trail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고 그래. 그걸 그대로 80명이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이라는 동네도 들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도 가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고, 예수님 맨날 먹을 거 사러 간 세포리라는 동네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히트네 뿌리라고 밀밭.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밀밭이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맨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녀서 몰라. 걸어 다녀보면요 밀밭이 끝도 없어. 그리고 양쪽에는 노란 겨자꽃이 65km 내내 펴 있는 거예요. 노란 겨자꽃이. 겨자가 왜 노래인 줄 알아요? 꽃이 노래서 겨자가 노래인 거예요. 꽃이 노래서. 그걸 열어보면 노래예요. 실질적으로. 겨자를 이렇게 밀어보면은 그냥 65km 내내 가는 내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려고 그러면 겨자꽃이 보이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돌무화과나 뭐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신겨질 것이다. 그리고 갈 때는 이 무릎 정도의 겨자가 자랐는데 갈릴레아 도착을 하니까 더미로 산더미로 5m, 6m로 겨자꽃이 동산으로 이루고 있는 거야. 저거 봐라, 하늘나라는 저거와 같다. 아, 나는 이게 여러분들 가봐야 알아. 이렇게 백날 말하면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나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지금 가세요. 지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가 마흔된다니까요. 그걸 죽기 전에는 다리 떨려서 못 간다니까요.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세요. 내가 오늘 강의를 딱 왔는데 여기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아주 이제 잘 해놨어 보니까 아주 잘 해놨어. 아주 속이 후련해.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커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위도 아주 잘 해놨어. 근데 저 지하 1층 강당에 갔는데 저기 뭐야 우리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딱 날아와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합니까? 신부님 말씀대로 내가 가슴이 떨릴 때 저기 막 콤포스텔라 스페인 그거를 40일 동안 걸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잡혀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내가 이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가면서 그 학생 하나가 그 아이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 하나가 딱 이 나를 만났는데 얘가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끌려왔다 이거야. 네가 성지순례 쑥쑥거려서 엄마 아빠가 가면서 얘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강제로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를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쳐다보는 거죠. 근데 얘가 성지순례를 하는 첫날부터 눈이 아주 도끼가 있더니 이틀째, 3일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일주일째는 눈빛이 완전히 모세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됐어. 관상의 눈빛이. 근데 얘가 성지순례하고 한날 후에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신부님, 저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서천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쪽 분이에요. 엄마 아빠가 왔어. 신부님, 걔 워낙 똑똑한 애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애야. 근데 화학과를 갔는데 자기는 길을 못 찾아갖고 공부하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학교를 관두고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거든. 나 지금 아프리카 봉사 가니까 의사가 돼갖고 좀 공부 좀 해라고. 근데 얘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요 성지를 한번 갔다 오면요 죽음은 제일 좋은 건 죽음은 인생이 바뀌어. 죽어봐야 철이 드는데 죽는 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가라. 집 잡혀서. 집 잡혀서 가라. 여러분들 집 갖고 갈 거예요? 집 두고 갈 거예요. 두고 갈 집을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요 재산이 12조 5,900억이래. 12조 5,900억. 나는 12조도 필요 없어. 12조 뭐하러 필요해. 5,000억도 난 필요 없어요. 그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나 끄트머리 900억만 있어도 좋겠어. 그런데 그 900억도 필요 없어요. 쓰러져 누우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아파갖고 누우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건희 회장님이 빨리 완쾌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의 제1의 기업을 세계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복되길 바래요. 빨리. 그리고 회복돼서 제발 하늘나라 올라와. 그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늘나라 이제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12조 5,900억을 다 나눠 줬으면 좋겠어. 다 나눠 줬으면 살아 돌아와서. 우리가요. 인생은 땅 따먹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해봤죠? 땅 따먹기. 동그라미 운동장 그리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갖고 10원짜리로 3번 튀겨갖고 들어오면 내 땅, 못 들어오면 내 땅 아니고 막 그러다가 막 점점 땅이 좁아지는데 금이 담은 닿니 안 닿니 머리끄덩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해가 뉘엿뉘엿질 때 엄마가 데리러 나와요. 철수야, 영희야, 너 해 졌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얘네들 중에 단 한 명도 엄마, 나 이거 내가 오늘 오후 내내 딴 땅이니까 나 이거 파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학교 운동장 파갖고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시집 와갖고 사글세, 월세, 전세, 18평, 25평, 40평까지 넓혀갔어. 근데 하느님이 마지막 날, 얘야 너 인생에 해가 졌다. 마리아야, 베드로야, 너 이제 들어와라. 그럴 때 하느님, 나 이거 평생 딴 땅이니까 내가 이거 파갖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40평 저기 뭐야 지하로 저 무덤으로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가요. 손 탁탁 털고 들어갈 걸 그걸 왜 못 쓰고 벌벌벌벌 떠냐 이거야. 집 잡혀서 여행도 다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그냥 아까하고 뒷방에서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 아 신부님 빚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맨날 집 잡혀라. 걱정하지 말아라. 국가에서 용돈 나온다. 20만 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신부님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올 때 10년 전에 5만 4천 원 나왔거든요. 할머니들 죽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은 20만 원 나온다. 20만 원 나왔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지 않고 좀만 10년만 더 버티면요 얼마 나오면 50만 원 나와요. 50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도 그 돈 쓸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다가 자식 그거 모아갖고 뒷바라지 해주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버림받고 그런 할머니들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가슴 치면서 죽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여러분들 세 가지 갖고 가는 거예요. 추억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구나.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내가 살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리고 죽을 때 뭐 갖고 가냐? 믿음 갖고 가는 거. 믿음.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요 무슨 노잣돈 무슨 신발 세 켤레 밥 세 그릇 갖고 가는 게 아니야. 추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억울해서 못 죽어요. 선행이 없는 사람 죽을 때 불안해서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노잣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참 싫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엔 우리는 천당에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뭐 아 내가 뭘 할 걸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네,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아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뭐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아닌데도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두 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료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어우,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놀.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헌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다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기엔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자기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너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그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아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서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데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다섯 여자 다섯 조,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그 저기 뭐야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땐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촌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두세 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네다섯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아,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다섯 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두 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향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예. 그러니까 강의는 두 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 자네이루 또 아름다운 항구 예수님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예, 이번에 월드컵 한대. 참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칼라파테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두 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두 번을 강의 나왔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갖고 막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화장을 한 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한 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좀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처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 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막 이 루카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돌아 빵 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다,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안,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예,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 뭐 이건 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네.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네.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천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1000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하여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이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 가운데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이걸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막 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 돈 좀 줘야지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얻어먹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주려고 그래야 돼. 주려고.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하면서도 교우들하고 밥을 먹어도 정말 내가 냈지 교우들이 돈 못 내게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교우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식도 공부시키고 월세 세금 내기 바빠 죽겠는데 신부한테까지 돈을 뺏기면서 밥을 사주는 게 이게 그래서 나는 내가 다 내 정말 많이 냈어요. 그 처음에 신부님한테 밥 얻어 먹은 적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신부님 무슨 돈이? 나 돈 많아. 나는 강사료도 많고 인세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인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갖고 난 다 사줬어요. 그래도 난 내 주머니에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들어오냐면 내 영명 축일 때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영명 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5천 명 빵 먹일 때 너희들이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주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이 말이 전 좋아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운 거죠. 그래갖고 록펠러가 나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도 못 주고 죽는구나.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 호텔 로비에서 딸아이 입원비가 없어갖고 막 병원 사람들한테 제발 내 딸 좀 입원 시켜달라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엄마를 봐요. 록펠러가 그걸 보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주라고. 병원비를 대줬는데 그 소녀가 기적같이 나요. 록펠러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야 나도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좋으네. 내가 남은 1년 동안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막 시카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 한 2천 개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록펠러가 이 55세 죽는 데는 록펠러가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98까지 나누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쉬려고 그랬던 55년은 쫓기고 살았다는 거 인생을. 사람이 가지려고 그럴 때는 인생을 쫓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 저는 주머니에 돈 한 푼도 돈이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나눠라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도 나누는 거다. 누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네가 자세를 낮추고 경청하는 것도 그것도 나누는 거다. 공손한 것도 나누는 거다. 여러분들 꼭 돈으로 나눠야 돼?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성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이가 85, 할아버지는 90인데 나한테 40억을 들고 왔어요. 그래갖고 교구청에서 그 아주 서류를 다 해놨어. 법무사까지 다 와서 다.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 40억을 기증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많은 돈을 왜 나한테 기증을 하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세우고 싶다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대학 대학을 세우는 건 또 내가 저 잠비아 농장 꾸미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 신부님이 지금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나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기증을 하기로 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더 멋있는 거야. 멋있냐? 나한테 기증서 마지막 뭐 서류 등기 다 해 갖고 왔어. 그래갖고 근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시니까. 난 또 월요일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증하려면 조금 젊었을 때 지문 나올 때 하세요. 지문 나올 때. 지문이 안 나오는데 한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기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좀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아프리카에 그 굶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냥 빵을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숙제가 하나 생겼죠. 근데 신부님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신부님 주머니에 한 푼도 안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가 그런 건 참 좋아요. 누가 기증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 신부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구청 법인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먹으려고 그래도 해먹을 수가 없어. 우리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해먹을 수 있는 거야. 주교님 도장을 훔쳐야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신부님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거를 40억을 신부님한테 기증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기증하세요. 나 넓은 집 있고 직장 있는데 그거 돈 많으면 머리 아파요. 그 아들도 기가 막히죠. 아니 뭐 법적으로 뭐 소송도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땅이 아니라니까요. 집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행이야. 선행. 내가 뭔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돈이 없다라면 마음으로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 마음으로라도. 예. 그리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결정적인 거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노잣돈 없이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노잣돈이 없이 떠나는 거. 죽을 때 빈털터리로 떠나는 거. 빈털터리로. 근데 내가 주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셔. 주님께서 날 맞아주실 거야.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행 떠날 만해요. 근데 딱 저승에 들어섰는데 아무도 날 데려가는 사람 깜깜한 어둠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 한 10년 전에 우리 후배 신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스킨스쿠버를 데리고 갔어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 그런데 뭐 한 6-7명 신부들하고 지구 신부들하고 갔는데 문섬 새끼섬 서귀포 쪽에 거기가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 신부들은 초보니까 강습을 받고 나는 좀 할 줄 아니까 새끼섬에 바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혼자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좀 옆에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혼자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 신부 중에 하나가 물 공포증 있는 신부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낚시만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는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바다에 들어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돔 뭐 돌돔 뭐 하여튼 물고기 얼굴을 치고 지나갈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갖고 이제 한 바퀴 한 30분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와서
그 후배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물고기 좀 잡았어? 네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아 신부님 한 마리도 없나 봐요. 30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그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는 줄 알고 그냥 계속 한 마리도 없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안으로 빠져들면은요 그 안에는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섭리야. 하느님의 손길이고 하느님의 사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 속에 뛰어들지 않아요. 뛰어들지 않고 바깥에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느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저기 뭐야 야 명동에 오늘 그 신부님 강의 간대자 가자 데리고 올라오는 아유 뭘 가 니네나 가 난 나중에 귀에 대면 갈게. 그 사람은요 못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안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좌 신부님이 자기 낚시를 참 좋아해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근데 신부님 강론 때 그러더라고요. 보물은 아무리 물고기가 안 나와도 한 자리에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결국은 나올 때 되면 밑밥을 뿌리면 나올 때 되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 신부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 아이가 아기를 가져갔고 잉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가면 막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좋으냐 그러니까 신부님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잡는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근데 자기가 낚시터에 가보면 한 마리도 못 잡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시간씩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도 못 잡고 가는 하나도 못 잡고 가는 거야. 하나도 못 잡고. 그래서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엄청난 보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추억, 선행,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난 2월 달에 이제 성주순례 이제 가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도는데 그 갈릴레아에서 3일을 머물었어요. 갈릴레아가 신앙의 유산이 너무 많아요. 5천 명 먹이신 빵의 기적도 갈릴레아 호수에서 했지. 산상 설교도 저기 뭐야 갈릴레아에서 했지. 풍랑 걸은 데도 저 갈릴레아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데도 갈릴레아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긴 3일을 머물렀죠. 3일을 머물르고 이제 저녁에 이제 모여갖고 80명 순례자들한테 오늘 느낀 신앙의 감동을 나눔 얘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상하죠. 말 그렇게 잘하다가도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입을 다물어. 말씀 나누게 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뭐 몇몇 연예인도 있으면 연예인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송에만 나가면 절대 말 안 해. 신앙에 대해서 신기해. 개신교 성도들은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와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잘 놀다가도 자 지금부터 말씀 나누기 전에 내가 묵상을 했어요. 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내가 묵상을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요셉 성인 닮아서 입이 무거운 거. 요셉 성인 닮아서 요셉 성인이 참 입이 무거워요. 보면은 아니 장가를 가려고 딱 했는데 아이 마리아가 애를 배갖고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손도 잡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일반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 거냐 친구들한테 야 얘기 좀 하자. 야 난 너무 고민이 있어. 아니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웠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파혼하기로 혼자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우리 천주교 교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 3일 동안 잃었다가 3일 만에 찾았어. 3일 동안 근데 나는 요셉 성인도 참 대단해요. 내 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애도 아니고 마누라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그 엄마를 12년 동안 책임졌다는 건요 보통 사람 아니면 못해요. 참 무직한 분이죠. 근데 3일 만에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애같하게 찾았겠어요. 찾고 난 다음에 성모님이 얘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나는 이 말도 참 묵상을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성모님도 시집을 막상 오긴 왔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지 들어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요셉성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잃었던 애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이놈의 새끼 내가 너 얼마나 찾은지 알아?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성모님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네 아버지와 내 남편을 인정해 준 거죠. 남편을 존중해 준 거죠.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요셉 성인은 아무 말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찾았으면 됐지 뭐 이거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겠지만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리아 호수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야.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 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술 내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술래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술래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술래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집을 팔아서 하늘나라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이 세상에 너무 얽매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성주술래 가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는데 그 대학생이 엄마 아빠 따라온 거야. 인천공항이 딱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따라왔다. 근데 이 친구가 성주술래를 하루를 걷더니 이틀을 걷더니 눈빛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길을 잃고 헤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의대 공부를 한대요. 내가 아프리카에 좀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죽기 전에 가지 말고 언제가? 지금 가세요. 지금. 지금 가세요. 요 얘기만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조카를 작년에 잠비아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고 나서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근데 빈센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빈센트 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이 우리 풍토병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립의료원으로 끌고 왔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내가 조카 하나 죽이나 보다. 내가 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안 돼갖고 서울대 병원에 유명한 의사도 좀 해갖고 좀 어떻게 해갖고 어쨌든 하여튼 기도가 통했는지 살아났어. 근데 얘가 국립대학 다니다가 그거 끝나고 내가 대학을 때려쳤어요. 대학을 때려치고 삼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얘가 걔 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학과를 다시 간 거야. 요즘은 매일 뮤지컬 연극 지금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공연하러 이 아이는 나 볼 때마다 삼촌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못 해봤을까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